판타지, 액션, 멜로, 대서사 드라마입니다. 네, 그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 같습니까? 많은 것들이 들어있네요. 특히 어느 정도 이런 것도 많이 있을 것 같고, 물론 이제 기본은 멜로지만 이렇게 액션이 간간히 들어가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또 조경아 작가님과 또 우리 신우철 감독님 함께 일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쁘게 생각하고요. 대본을 받아들었을 때 정말 드라마 대본이라는 느낌보다 만화처럼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 아 이거를 읽은 것처럼 이렇게 구현할 수 있을까라는 사실 걱정과 의심이 왔었던 게 사실인데, 정말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신 우리 신우철 감독님이 계시기 때문에 24부라는 짧지 않은 드라마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신나고 또 믿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작품으로 인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4월 8일 첫 방부터 우리 또 많은 배우들이 함께 하니까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나요? 일단 다이어트를 좀 감량을 좀 했는데요. 먹고 싶은 거 못 먹는 게 일단 가장 힘들었고요. 처음 이 카메라 앞에 서고 나서 이제 또 감독님도 그러시고 이제 또 많은 분들께서 예전보다 비주얼이 훨씬 좋아졌다고 하시는 바람에 원래 한 2주 정도 끊을 생각이었거든요. 들어가면서 근데 계속 부담이 되면서 아직도 각종 뻔어 조리기구를 챙겨다니면서 현장 조리를 해먹고 있습니다. 못 먹는 게 가장 큰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이제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가 액션이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서서 대사하는 것보다 무릎을 꿇고 막 내팽개쳐지거나 아니면 싸움하는 게 많아서 체력적으로 사실 다른 드라마에 비한 배 정도 힘든 게 사실인데, 그래도 현장 자체가 너무 즐겁고 또 이렇게 감독님께서 찍으신 영상이나 그런 걸 보면은 아 그냥 불평하지 말고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 정도로 정말 훌륭하게 나오고 있으니까요. 지금 뭐 힘들지 않고 정말 즐겁게 잘 촬영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한층 날렵해진 덕성을 자랑하는 이승기 씨였습니다. 이승기 씨가 인터뷰를 통해서 수지 씨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수지 씨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수지 씨의 매력을 통통 튀는 상큼함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네. 수지 씨가 보는 이승기 씨의 매력은 어떤 건지가 궁금하네요. 일단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웃기세요. 그래서 촬영 현장에서 되게 항상 되게 재밌으셔서 지치지 않고 촬영을 즐겁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웃긴 말고 다른 매력은 있나요? 혹시나 해서. 아 많죠. 일단 굉장히 자상하신 것 같고요. 주변 분들을 굉장히 잘 챙겨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네. 네, 잘 챙겨주시고 매력이 너무 많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유머. 네, 안녕하세요. 전미울 역할을 맡은 배수진입니다. 네, 저도 대본을 봤을 때 반인반수라는 소재가 너무 저는 좋아서 저도 이 드라마에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제가 반인반수가 아니라는 거에 좀 아쉽긴 하지만 저도 많은 선배님들과 좋은 멋진 작가님 그리고 PD님, 감독님 네 함께 하면서 저도 열심히 배우면서 잘 잘 하겠습니다. 네,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4월 8일 첫 방송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홍준이라는 역할이고 담력으로 아빠하면서 무용도관이라는 도장에서 후진 양성을 하는 무예인입니다. 이렇게 손에 칼 들고 나오기는 생전 처음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칼하고 저하고 잘 어울리는지 잘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정혜영입니다. 저는 드라마 속에서 이제 시청자로 감독님, 작가 선생님 팬이었는데 언제쯤 한번 인연이 돼서 만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연락 오셔서 저는 너무 하고 싶었고요. 천수련이라는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매력적인 인물로 제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좋은 다른 선배님들 그리고 후배님들하고 같이 할 수 있어서 저는 너무 좋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 첫방 기대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입니다. 제가 맡은 고원령이라는 역할은요, 지리산을 지키는 수호령인데, 아까 감독님이 뭐, 짐승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짐승보다는 신이라고 불렸습니다. 예, 아무튼, 예, 이 역할이 그 초반에 보여줘야 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서 걱정도 많이 하고 부담도 많이 됐었는데, 이런 엄청난 작품에 일단은 초대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너무 영광이고, 이렇게 좋은 분들하고, 엄청난 출연진들과 또 엄청난 스태프분들과 같이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아무쪼록 저희 도가에서 많이 봐주시고, 대박났으면 좋겠습니다. 4월 8일 첫 방송 정말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유현석 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백년객관의 총책을 맡고 있는 박태서라는 캐릭터를 맡았고요. 태서는 강치와 한 집에서 자라온 친구이자 또 라이벌입니다. 같이 자라왔지만은 또 성품은 좀 많이 달라요. 좀 이성적이고 강직한 성품을 가진 그런 캐릭터고요. 정말 같이 참여하고 싶은 작품이었는데 이렇게 좋은 스태프분들과 또 선배님 비롯한 우리 동료 배우분들과 작업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요. 좋은 작품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같은 첫사랑 박성주 역 맡은 이윤입니다. 신유철 감독님, 장희영 작가님, 저에게 이런 매력적인 성주라는 캐릭터를 연기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최선을 다해서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 주인공 수지 씨와 대립을 이루는 관계가 있는데요. 저도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수지 씨,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주 씨. 네, 고니 역할의 성준이고요. 고니는 저희의 영훈아 씨의 호의무사이면서 강치와 항상